육묘장에 왔다. 육묘장이 우리 집이다. 바오샘이 농원이다. 직접 3월 초에 씨앗 뿌린 것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 있다. 요거는 쑥갓이고, 요거는 호박이고, 요거는 오이고, 이제 심을 때가 거의, 요거는 쑥, 상추고, 엄청도 많아.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온다 그래서 밖으로 내놨더니, 안에 있던 거 밖으로 내놨더니, 요거는 다할리아 씨앗 뿌린 거고, 많이 난것 같다. 완전 육묘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밭에 심기 전에 인증샷 먼저 찍고, 그리고 요거는 로단세 종이꽃이다. 요것도 심기 전에 요렇게 인증샷 맞추고, 그래도 제법 비가 내려준 것 같다. 와, 이제 제법 비가 내려주니까, 이제 무종들도 심어야지 되겠다. 한바탕 비를 맞고 났더니 꽃 색깔들은 더 훨씬 더 예쁘다. 이렇게나 예쁘다, 꽃 색깔이. 어디선가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이제 제법 꽃들이 많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이쪽에 다할리아랑 더 많이 심어놔야지 되겠다. 갓꽃이랑. 갓꽃이랑 이쪽에 심어놓을 거고, 클레마티스도 이제 꽃머리가 다 맺혔다. 와. 우선 인증샷 이렇게 찍고, 다시 일합니다. 은방울꽃서부터, 무늬 둥글레서부터 다 활짝 피고요. 매발톱꽃도 활짝활짝 다 피었습니다. 색색이로 있는 매발톱꽃. 그래서 인증샷 이렇게 찍고, 어디서 새들이 깨깨하고, 할미꽃은 이제 씨앗으로 변해가는 할미꽃들서부터 있고, 무늬 둥글레는 이렇게 다 피어 있습니다. 3분 됐다. 나 일해야지 돼서요. 영상 끝! 합니다. 오늘은 육묘장에, 무종 육묘장이 우리 집이랍니다. 이렇게 심기 전에 비 맞추려고 이렇게 밖으로 내놨더니 비를 흠뻑 맞춰가지고 영상 끝! 저쪽에 이거를요, 오이서부터 어디다가 심어 놓을 거냐면요. 제가 요쪽으로 텃밭으로 가가지고, 꽃들도 루드베키아, 자색 루드베키아도 자라기 시작했고요. 와. 할미꽃은 이제 무종 많이 나갔고, 이제 제법 피크입니다. 피크입니다. 이쪽에 오이 심을 자리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줬더니, 여기에 심기 전에 인증샷 먼저 찍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서부터 심기 시작 갑니다. 더덕삭은 쑥쑥 올라가면서, 와, 튤립이 지는 모습도 예쁘네요. 이거는 튤립 지는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금낭아꽃은 뒤에, 와, 예쁘네요.
금낭아. 그리고 자격은 튀기 시작했고요. 목단은 피었습니다. 모란. 로키. 모란꽃. 그리고 앵초꽃도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 와. 5분 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